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미스테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미스테리한 것들을 알려주는 미스테리한 첫 번째 시간, 오후 우아무아입니다. 오후 우아무아, 하와이어로 저 멀리 최초로 도착한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2017년 10월 19일에 하와이 대학의 펜스탄스 1망원경으로 발견한 천체죠. 시속 9만 2000km로 날아온 천체입니다. 지름은 약 230m이고 얼음이나 암석으로 이루어진 천체로 추정하고 있죠. 이 오우무아무아는 인류가 태양계 내에서 발견한 최초의 성간 천체입니다. 성간 천체란 태양계 바깥에서 온 천체라는 뜻입니다. 검은 고자리의 직녀성 베가 방향에서 60만 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통해 이곳 태양계까지 왔습니다. 물론 어떤 행성계에서 기원했는지는 불명확합니다. 학계에서는 이 오우무아무아가 관측되자마자 소행성이나 혜성이 아닐까 하고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요, 주류 천문학계를 중심으로 이 천체가 외계 문명의 탐사선이 아닌가라는 가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는 오우무아무아가 어쩌면 외계 문명이 보낸 탐사선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주장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230m의 얼음이나 암석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크기의 천체는 우주에 널려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래알 수보다도 훨씬 많죠. 근데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우선 장단축이었습니다. 오우무아무아의 장단축 비율은 6.6대 1. 마치 직육면체와 같은 모양입니다. 하우메아라는 외행성도 장단축 비율이 2대 1인데, 오우무아무아는 이것보다 훨씬 극단적이었죠. 실제로 이때까지 인류가 발견한 천체 중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장단축이 나뉜 천체는 없었습니다. 단한 번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초기 태양계에 진입할 당시에 이 천체가 초속 26km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였죠. 근데 태양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속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으로 태양의 중력에 영향을 받으면 속도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속도가 빨라진 것입니다. 소행성의 경우 태양 중력에 영향을 받으면 속도가 줄어들어야 하니 소행성이 아니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혜성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혜성은 태양에 진입하는 동안 물질이 증발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져서 당연히 혜성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스도 뿜어내면서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근데요, 혜성은 동시에 자전속도도 빨라집니다. 하지만 오우무아무아는 자전속도에 변화가 없었죠. 또 혜성처럼 표면 물질이 증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혜성, 소행성 둘다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5월에 목성 궤도를 지나고 2019년 1월에 토성, 2022년에 해왕성 궤도를 통과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점점 빠른 속도로 말이죠. 하지만 이 예측은 우습게도 빗나갔습니다. 현재 이 오우무아무아는 태양계에 없습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였죠. 어쩌면 우리는 최초의 외계 생명체의 우주선을 조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오우무아무아는 우리가 몰랐던 다른 천체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외계 생명체의 우주선이었을까요? 만약 우주선이었다면 그들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전하려고 이먼 태양계까지 왔을까요? 언젠가는 그 해답을 알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말이죠.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